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것과 같은 의료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은 어렵게 송사를 해도 해당 의사나 병원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어서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의료 사고 실태에 관한 세미나 소식을 사회부 박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년간 형사상 문제가 된 의료사고는 800건을 넘었지만 65명만 법원에 기소되고 이 가운데 단한 명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오전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의료과오사범 대책과 실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윤석정 대검찰청 형사과장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검찰에 적발된 의료과오사범은 87년이 253명, 88년 264명, 그리고 지난해가 30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처리 내용은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82.6%, 그리고 환자가 숨진 경우는 78.7%가 무혐의 처리돼 의료사고 원인 입증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기소율은 치상사건이 6.7%, 치사사건이 9.1%로 나타나 전체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의 기소율 48.3%에 비해 의료사고의 기소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역에 종사하는 신분적 특수성 등이 수사 및 재판의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면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 구제에 냉담하다는 비난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료권 확보 및 의료에 대한 신뢰 구축에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비용 출연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의학협회에서 의료 감정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정 과장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법률적 다툼 이전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박태규입니다.